안녕하세요. 뷰에로TV 뷰티 크리에이터 세연입니다. 오늘은 저번 기생충 추상화 메이크업에 이어서 두 번째 추상화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잔혹동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려진 몇몇 동화는 이제 원작의 잔혹한 이야기에 가깝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동화들을 더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순화시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은 백설공주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백설공주의 원작에서는 로맨티스트 왕자님은 찾아볼 수 없고 시체 애호가인 네크로필리아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어느 날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 누워있는 백설공주의 시체를 보게 되고 시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백설공주를 사옵니다. 시체에 키스를 하며 감상을 하고 있던 그때 공주의 목에서 독사가가 나오며 공주가 깨어나게 되고 왕자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향이 들킬까봐 위장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후 결혼으로 공주는 권력을 가지게 됐고 새엄마인 왕비를 찾아 불에 달군 쇠구두를 신기는 형벌을 내려요. 쇠구두를 신고 고통으로 날뛰는 왕비를 보면서 백설공주가 깔깔 웃으며 마무리된다는 엽기적인 내용이 백설공주의 원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엽기적인 백설공주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백설공주 원작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잔혹함도 잔혹함이지만 짠한 마음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동화 이야기처럼 백설공주가 동화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원작은 그게 아니라니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메이크업에도 이런 눈물 같은 슬픈 표현을 담게 됐는데요. 어떤가요? 잔혹 동화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나요?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